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전북권 뉴스입니다. 오늘은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이들의 넋을 위로하는 날, 현충일입니다. 호국 영령과 순국 선열에 고귀한 정신과 용기를 기리는 추념식이 거행됐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호국 영령 3만 6천위가 영면에 든 곳. 오전 10시, 마치 선열의 넋을 목 놓아 위로하듯 사이렌이 진동합니다. 현충탑을 휘감아 오르는 백색 연기를 바라보며 어느덧 92이 된 노병은 추념에 잠깁니다. 1952년 여름 유독 치열했던 고지전. 코앞으로 비오듯 떨어지는 포탄에 귀청이 찢어지고 종아리는 패였습니다. 돌격 앞으로 그 신호요. 피리 불고 그냥 나발 불고 그냥 새까맣게 올라와. 그냥. 노병은 당신 몸의 오랜 상흔보다 동네 전우를 잃은 속병이 더 괴롭습니다. 다 줄 거 없어. 나하고 가지. 지내던 놈도 그때 6.25 때 다 죽었어. 6.25의 참혹한 기억을 이따금 풀어놓던 아버지. 살아생전 그 아픔을 깊이 헤아리지 못했던 아들은 서글픕니다. 아버지가 제 크고 한 번씩 말씀하시는 게 전투에서 그 전우들 시체를 죽은 시체를 막 넘고 전투에 참여하고 이럴 때는 정말로 막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다고 그렇게 말씀. 몸을 바쳐 나라를 지켜낸 고귀한 용기를 기리며 후손들이 몸을 숙입니다. 경랑의 시절을 버텨내고 이 시대를 물려준 대한민국 어른을 향한 존경이 담겼습니다. 아 진짜 이분들이 안 계셨으면 우리가 지금 오늘날 이래 누리고 살 수 있겠나. 진짜 고맙고 감사합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참전 용사들에게 참전 명예수당이라는 걸 지급합니다. 젊은 시절 나라를 위해 몸바친 희생을 기리기 위해서인데요. 그런데 그 수당이 지역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춘천 총국 조효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침략에 맞서 대한민국을 지켜낸 6.25 전쟁. 역시 남과 북으로 갈려 총뿌리를 겨눈 베트남 전쟁. 자유수호를 위해 우리 군인들이 큰 희생을 치렀습니다. 베트남전 참전 용사들은 이제는 70대가 됐고 6.25 참전 용사들은 90을 훌쩍 넘겼습니다. 전쟁의 참상은 아직도 생생하고 몸도 어디 하나 성한 데가 없습니다. 이들에겐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전 명예수당이라는 걸 지급합니다. 그런데 그 액수가 천차만별입니다. 우선 시도별로 보면 제주가 가장 많습니다. 1인당 월 25만 원입니다. 강원도는 월 6만 원이고 제일 적은 전라남도는 월 3만 원입니다. 여기에 시군의 수당이 더해지면서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화천이 월 40만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반면 춘천은 17만 원, 원주와 강릉은 각각 15만 원씩입니다. 같은 6.25 참전 용사라도 화천에 살면 46만 원을 받는데 춘천에 살면 절반밖에 못 받습니다. 아이 다 늙어서 낼 모르는 사람들이 아 화 안 나겠어 생각해봐. 어? 아 딴 시골에 40몇만 원 주는데 우린 이게 뭐냐. 이렇게 얘기 다 한다. 예. 시군에선 수당 지급 대상자의 숫자나 시군의 재정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참전 요금자분들께서도 다른 데랑 좀 맞춰줬으면 하는 의견은 있으셨지만 저희가 그래도 뭐 이제 지금 거기에 맞춰서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방대해져가지고. 같은 참전 용사가 지역에 따라 다른 대우를 받지 않도록 통일된 기준을 만들자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좀처럼 바뀌진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휘연입니다. 군산 군경 합동묘지 확장 공사가 올해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시는 예산 23억 원을 들여 현재 포화 상태인 군경 합동묘지를 확장해 평장묘 930개를 마련하고 주차장과 편의시설을 갖춘 공원식 묘역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끝나면 사망 당시 10년 넘게 군산 지역에 거주한 국가유공자를 군경 합동묘지에 이장이나 안장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전주갑 김윤덕 의원이 지난 국회에서 폐기된 대도시 광역교통망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다시 발의했습니다.
인구 50만 이상 교통 생활권을 가진 전북을 대도시권에 포함해 철도와 도로, 간선 급행 버스 등 광역 교통망을 갖출 때 국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군산 김제의 부안을 이원택 의원은 농산물 가격 안정 등을 위한 민생 농업 법안으로 양곡관리법 개정 법률안 등을 발의했습니다.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 기회를 주고 체험과 교육 등을 통해 그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게 지원하는 청년마을을 살펴보는 기획보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청년마을 정책을 이끌어낸 청년마을의 모태, 전남 목포의 괜찮아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김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근대 100년 역사를 품고 있는 목포 원도심. 오르막길 중간에 아담한 건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1호 청년마을 괜찮아 마을입니다. 그냥 쉬거나 또는 근처 거리와 섬들을 여행하려고 찾아온 사람들을 반갑게 맞는 곳. 여행자들이 함께 음식과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공유 공간을 마련하고 여행 상품 10여 개를 운영합니다. 지은 지 수십 년 된 여관 건물을 사들여 쉼과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었습니다. 괜찮아 마을에서 지내며 이곳의 매력에 빠진 청년들과 함께 작지만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도 이미 자리를 잡아 있었고 도움을 주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조금 더 쉽게 열렸고 여기에서 좀 정착을 하는데 좀 도움을 많이 받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2018년 이후 괜찮아 마을을 거쳐간 사람은 7천여 명. 일주일 넘게 머문 청년 230여 명 가운데 90여 명이 이곳에 뿌리내리기를 시도했습니다. 지금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지원에 기대지 않고 자립하는 게 목표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이곳에서 발전시켜서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그리고 돈을 벌어서 계속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돌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경제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상상을 현실로 만든 지 7년째. 괜찮아 마을은 이제 오롯이 혼자 힘으로 설 수 있는지를 실험하며 청년 마을의 내일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종환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돼 관련 정책이 강화됩니다. 바뀐 시행령을 보면 문화 관광 체육 시설이 인구 감소 지역에 새로 설치되거나 옮겨가면 해당 시설 종사자의 고용과 이주에 드는 비용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또 인구 감소 지역의 정확한 생활인구 파악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북에는 전주, 군산, 익산, 완주를 제외한 10개 시군이 인구 감소 지역에 해당합니다. 오늘 아침 7시 20분쯤 남원시 어현동에 있는 나무연료 제조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 중입니다. 다친 사람 없이 4시간 만에 큰 불길은 잡혔지만 공장 안에 나무 분진 10톤가량이 쌓여 있어 불을 끄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후 5시 10분쯤엔 정읍시 감곡면에서 불이 나 주택 두 채를 태우고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집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불이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